저는 빛과 그림자 그리고 리플렉션을 이용해서 현상의 이면을 드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미술 작가 이창원이라고 합니다. 네, 제가 그 찻잎과 커피 가루를 작품에 이용하게 된 것은 제가 그 독일 유학 생활을 하면서 이어진 작업인데요. 그 유학 초기에 그 식료품점에서 이제 먹거리를 구입하고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독일 사람들은 한국에서와는 많이 다른 것들을 먹는구나 이런 게 이제 그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는 게그 사람을 이루고 있다는 말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우리랑 다른 것으로 이루어져 있나 이런 상상으로부터 이 작업이 비롯됐어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식료품을 가지고 실험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도 하다가 그 커피라던가 찻잎이라는 재료를 이제 발견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게 됐어요. 근데 이 커피나 찻잎이라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향도 즐기고 마시는 그런 기호식품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뭔가 시간이 응축되어 있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식민지의 산물이기도 한 그런 여러 가지 맥락을 지니고 있어서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제가 조각을 전공했지만 뭔가 단단하고 용속적인 재료를 써왔다면 이런 재료들에서는 뭔가 흩어지기 쉽고 좀더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할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을 해서 이용하게 됐습니다. 그 지금 뒤에 보시는 이 강화도라는 작품은요, 커피 가루의 리플렉션을 이용해서 이루어진 그림자 작품인데요. 보시는 장면은 그 조선시대에 그 강화도의 해변에 어느 날 난생 처음 보는 어떤 이양선이라는 서구의 배가 도착해서 그 강화도의 풍경과 중첩되는 장면을 제가 상상으로 이제 만들어낸 작품인데요. 그 이양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구의 기술이라던가 문화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어떤 건조물인데 이 서구 그러한 서구의 선이 조선의 그 소나무와 중첩되는 그 순간을 커피가루를 이용해서 제작한 것입니다. 네, 빛과 그림자 그리고 뭐 리플렉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빛하면 빛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림자 하면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본능적으로 깨닫게 돼요. 그래서 제 작품에 등장하는 빛이라던가 그림자 그리고 리플렉션은 그렇게 사람들이 기존의 어떤 미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어도 본능적으로 이 빛은 저기서 왔구나. 이 그림자는 저 대상이 만들어내는 거구나 하는 그 연결된 그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해하고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해서 제가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. 네,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에는 외부적인 활동보다는 작업실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는데요. 그래서 뭐 다른 작가들도 그렇겠지만 굉장히 초반에는 많이 힘든 시간들이었어요. 그런데 아무래도 작업실에 계속 있다 보니까 저의 그동안 해왔던 작업들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고 다시 들춰보게 되고 정리하게 되고 뭐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작년에는 데뷔 이후에 했던 작업들을 모아서 정리하는 의미의 전시를 하기도 했고요. 그렇게 되돌아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그런 방향 같은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. 작품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뭐제 작업에 한정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뭐 각자 차라던가 커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던가 추억이라던가 지식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작품을 보면서 작품을 이해하는데 좀더 풍부한 그런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큰 부담 없이 즐겁게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.